안녕하세요. 엑소옥주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대지진을 인해서 2021년에 1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4월 25일 오후 4시 43분경에 미야기현 중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70km입니다. 최근 미야기현은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 3월 5일 뉴질랜드 8.1 강진 이후에 3월 20일 미야기현 7.2 강진이 발생을 했고, 뉴질랜드 법칙입니다. 3월 26일 3.9, 1.7, 31일, 4월 1일 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4월 18일까지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4월 18일 요 5.8 강진은 기억을 하시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야기현에서 강진이 16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4월 22일에도 2.8, 그리고 오늘 일요일 4월 25일에 3.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역시 2011년 2월 21일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뉴질랜드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후 3월 9일에 미야기현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9.1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월 16일부터 4월 25일, 오늘까지의 이 브레고일리 라인, 특히 남태평양 라인을 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지스본이죠. 지스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지스본에서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인데, 지스본에서 카케르마 백제도, 그 다음에 그 피지, 통가,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로얄티, 솔로몬, 사모아를 지나서 파피아뉴기니에서 Y자를 그린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만든 이론인데, 그 라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보시면 4월 16일부터 보시면은 지스본이죠. 케르마다 이겠죠.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한 통가 6.5, 4월 24일. 그다음에 여기는 피지 정도 되겠네요. 통가죠. 통가 이 5.1. 통가에서 6.5 강진입니다. 어제입니다. 바로 6.5. 이제 또 통가 5 저기 5.1 강진입니다. 피지 그리고 여기는 바누아투죠. 바누아투 4.7, 바누아 또또 이상겔 4.5, 또 바누아투 저기 바누아투 4.7, 바누아투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 여기 솔로몬 같고, 여기는 파피아뉴기니. 그래서 지금 이 4월 16일부터 대지진의 어떠한 전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피아를 찍고 나서 지금 인도네시아와 저기 필리핀으로 이 Y자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Y자를 그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을 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Y자를 그리면서 여기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바로 또이두 개의 라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든 이론인데 아직 학계에서 인정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Y자를 그립니다. 이렇게 뭐 타이완을 통해서 이렇게 가겠죠. 큐슈로 갑니다. 그리고 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죠?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그 다음에 사이판 쪽이죠? 그 다음에, 오가사와라, 그리고 이오지마, 그 다음에, 이즈를 통해서, 이제 요 라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요 라인이, 양쪽 라인이 이제 일본을 치는 겁니다. 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큐슈, 뭐 간사이, 간또, 도호쿠, 뭐 홋카이도 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서 이제 큐슈 치면서 여기서 뭐 계속 지나면서 올라가겠죠. 그냥 올라가지 않고 오키나와 해구, 오키나와 트라프의 류쿠 해구 쪽은 이제 뭐 보시면 여기 대만이죠. 대만이 지났죠. 보시면은 한 화롄 정도로 보이는데요. 그쵸? 네, 화롄 5.8, 4월 18일. 그다음에서 여기서 이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올라갔죠. 여기서 저기 요나쿠니 재팬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죠? 이게 이토만, 그리고 저기 그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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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쿠 아일랜드, 그다음에 나제 도카라. 뭐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이제 지진을 거기 큐슈에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이제 구마모토를 쳤습니다. 이제 구마모토에서 군발 지진을 한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그 저기 굉장히 중요한데 큐슈에 저 어디죠? 저기 그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가 폭발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그 저기 4일 전에도 폭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또 폭발한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사쿠라지마, 스와노 세지마, 큐슈가 굉장히 이렇게 이것은 결국에는 요 라인 4월 16일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온 요 라인이 지금 때문에 지금 큐슈에 사쿠라지마가 폭발한 겁니다. 물론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이론이고요. 요 라인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을 통요 요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을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북 마리아나 사이판 그다음 마리아나 여기 저기 또그 어디죠? 그 오가사와라든지 이오지마 이 오가사와라도 중요하지 이오지마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위에 뽑힌 곳입니다. 이오지마는요. 2위가 일본 큐슈, 요 큐슈의 아소산이고요. 이 이오지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탄생한 곳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그 남단이 있고요. 이 마그마 때문에 이 4년에 1m씩 융기를 하고 있으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폭발할 경우에 일본 열도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또 아소산, 큐슈의 아소산 역시 굉장히 위험한 그 화산입니다. 여기 아소산 같은 경우도 이 큐슈 저희가 큐슈의 아소산 같은 경우도 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위가 이오지마, 1번, 2위가 아소산입니다. 2위 아소산은 여기 왜 위험하냐면 지하의 마그마가 단숨에 지상으로 팍 분출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를 칼데라 분화라 그러는데 이 칼데라 분화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오지마와 저기 아소산의 폭발 역시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재팬의 대지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을 당장 무슨 어떤 여기 지금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도쿄에 이 도쿄 앞에 이즈 오고시마에서 13번 지진 났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노가 뭐 18차인가 20차까지 났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간사이 쪽에도 오사카 뭐 지금 오사카 교또 그다음에 저기 그 와카야마 위험하긴 간사이 관또 다 위험하지만 좀 중요한 건이 지금 무슨 뭐 사가미 트러프라든지 도카이 대칭에서 뭐 도쿄만 그다음에 도쿄에서 뭐 스루가현 뭐 시즈오카현 스루마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또또한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는 얘기인가 이 부분. 이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이오지마 그 다음에 저기 그 저기 이즈제도 이 라인이 움직이면서 결국 재팬을 치른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여기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렇게 뉴질랜드 지스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피아뉴기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해서 대만에서 이렇게 류크해고 오키나와 트러프를 통해서 이렇게 큐슈로 치고 들어오는 요 라인 역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1분 1초가 지금 언제 폭발이 될지 모르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탈출을 하실 수 있다면 탈출을 빨리 하시기를 어드바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